의료비 때문에 꿈 너무 힘들었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잠 자기 전에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병원비 또 어떡하지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만큼 온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과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 잘했어. 박수. 너무 잘했어. 그리고 희망의 걸음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현민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아픈 현민이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물한 것입니다. 방송 당시 살던 집을 비워줘야 했던 현민이네 가족. 빚을 얻어 겨우 집을 마련했지만 수리비용이 없어 막막했었는데요. 현민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더 열심히 함께 걸어준 사람들. 덕분에 현민이와 가족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넓고 깨끗한 집으로 올 수 있게 돼서 아이들한테 엄마, 언니, 현민이한테나 너무 좋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현민이 앞으로 더 치료 잘하도록. 그리고 이 한 걸음의 기적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향하는 길. 걷기 기분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도립공원.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요. 한번 설치하고 걸어다니게 되면은 10m 당 1억씩 해서 장애아들한테 그 휠체어라든가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걷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이 기분은 벌써 몇 달째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동참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도 좋은데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길에서 나누는 기복.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더 행복합니다. 네, 10분 좀 지났는데요. 0.34km. 그러니까 300m 좀 지났고 좀 더 왔네요. 여기 스마트폰 보시면 이 지금 아이의 이름이 있거든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이 아이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주도는 또 걸을 만한 곳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의미 있는 여행길에서 만난 돌탑. 정성스레 소원을 빌어봅니다. 다리가 지금 불편한 아동도 있고 또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걸음을 다시 그 아동에게 다시 전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조금만 더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이 길을 걸으며 그 바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앞도전 이렇게 조금.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마음을 담아 함께 걷기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걸음 기부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다 하려고 뭔가 좀 다 함께 받았습니다. 아, 같이, 네. 같이 나오신 거예요? 예. 기부하는 여러분이 정답!